방탄소년단은 최초와 최고 타이틀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5개 나라의 스타디움 공연을 전부 매진시키며 브랜드 파워를 입증한 방탄소년단. 그들의 팬덤 아미 또한 비틀즈 이후 가장 강력한 팬덤이라 불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탄소년단. 그들에겐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팬 미팅 현장. 이틀간 약 5만 명 이상의 아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방탄소년단의 팬이 된 이유는 뭘까요? 와,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와, 이야, 아닙니다. 공연하고 막 무대하는 거 보고 그런 거 되게 멋있고 그래가지고. 네. 우선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좋고 또 사람 댐댐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답변들 사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And I love the messages they want us to send. 음악에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Their message is something very deep, something that 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메시지란 무엇일까요?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첫 번째 앨범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는 작사, 작곡 등 앨범 작업 전반에 참여합니다. 그래도 후반부인데 너무 죽나 싶어가지고. 근데 드럼이 전반적으로 난 소스가 바뀌어 좀 심심해졌어. 드럼이 다 빠지니까 고기가 약간 좀. 저희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가장 첫 번째 공간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어볼까요? 대부분 10대였던 2013년 학교 3부작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뒤를 이은 화양연화에서는 청춘이 느끼는 고민과 방황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의 Love Yourself 시리즈. 페르소나에서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의 엽서,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We think our dreams are impossible, but for me, they've been a reminder that what I want in my heart, I can make it happen. 아,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하고 학급 애들이랑 좀 안 좋고 사이도 부족해서 근데 방탄을 저고 나서 약간 자신감 없고. 과거에 흔히 이제 저항으로서의 록음악이나 힙합이 제 10대, 20대 이 불안한 시기에 겪는 고민들을 음악으로 대리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그 메인스트림 음악들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상실한 게 사실입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카테고리는 팀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세대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방탄소년단의 팬덤은 그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약 2천여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이 모임은 평균 연령이 50대입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 다녔었던 콘서트, 아이고, 나고야 때였던 것 같고요. 홍콩, 웸블리, 파리 첫째 날, 둘째 날일 것 같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거 되게 부러워하고 막 이런다고. 네, 방탄소년단. 네, 맞아요. 저런, 네, 저런 얘기 많이 하고. 되게 싸다 들었는데. 이게 이번 마스터 때 석진이가 입고 나온 옷이에요. 저렴한 걸 입어도 명품으로 만든 우리 석진입니다. 불타오르네. 이 상품은 공연 이후 바로 품절됐습니다. 그들이 먹고 입는 모든 것들이 화제가 되며 품귀 현상을 빚어내는데 이를 방탄 효과가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파급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은 타임지 표지 장식으로도 증명됩니다. 하지만 데뷔 초기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국내 트위터 최대 팔로워를 보유하고 강력한 디지털 입지를 갖추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항상 SNS를 통해서 근황을 알려주고, 근데 그게 그냥 어떤 가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죠. 팬들과의 소통이 시작된 것은 데뷔 이전부터입니다. 2013년 1월 7일 랩몬스터 1집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새로 사고. 오늘 화보를 찍었는데 첫 화보였지? 첫 화보였는데 어땠어?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형식의 영상부터 자체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해 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영상 콘텐츠만 1,700여 개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뮤직뱅크에 출연한다 그러면은 그 출연 대기실에서의 모습을 자기네들이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즉 공식과 비공식의 구분이 없어지는 일상생활부터 뭐 안무, 공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콘텐츠화해서 그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팬들과 공유했고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꾸밈없는 모습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I also feel that a lot of the artists in America don't try to connect with their fans as much. A lot of other celebrities are just showing just their concerts or whatever. I think the friendship among the sevens of them making us feel comfortable, and they always interact with fans, with ARMY. They always like ARMY, 여러분, and it's like ARMY like friends, so yeah, we kind of like it. 방탄소년단에겐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말이죠.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는 팬들 사이에선 이미 관광 명소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폐쇄된 간이역이지만 팬들은 이곳을 꼭 와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2017년 발표된 봄날의 뮤직비디오 촬영지. 이곳은 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고 싶다. First time I saw the music video, I was like, it was just a music video. But when I see the theory and things, I was shocked. Like, for example, there is always an hidden secret in all the MVs. I know. Mm-hmm. It's just too much. It's so artistic. And yeah. Then we think that we are finding the secret. Someone else finds another thing. Another thing, or there's connections. You can't pave the way. It's an F. All the music videos in some way relate to the BTS theory. 유기적으로 연결된 뮤직비디오들은 하나로 모여 방대한 크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뮤직비디오 속 이야기는 시간 여행 능력을 지닌 인물 진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진의 곁에는 각기 다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섯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불행을 목격한 진은 시간 여행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모두가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겪으며 갈등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 방탄소년단의 페이크러브 뮤비를 해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치밀한 설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후 뮤비를 보다 보면은 같은 소재가 나오잖아요. 이 케이크를 보고 이제 뭔가 생각을 떠올리는데 놀이공원에서 어머님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옆에 지금 초코바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코바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초코바가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지민 같은 경우는 물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 슈아는 불에 관련된 게 많고 이게 아이니즈 때 또 다 나오거든요. 제 해석으로는 아직 트라우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가 같거든요. 지금 큰 스토리로만 흘러갔고 앞으로 나올 뮤직비디오에서 이런 게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기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곳에서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더노트라고 이제 그런 방탄소년단 소설책 같은 느낌의 세계관이 담긴 소설책 같은 건데 해석을 하려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소설책과 웹툰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위한 단서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콘텐츠가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형태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작은 조각들을 찾아 맞추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팬들은 흔히 방탄 유니버스 혹은 방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낯선 개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형태에 이미 익숙합니다. 마블 우리가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MCU라고 부르는 그게 우리가 아마 사례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트랜스미디어인데 본래 다 코믹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만화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건데 영화 버전이라는 것은 코믹스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아니까 이거는 안 봐도 돼가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더 깊게 알아가지기 때문에 계속 더 보고 싶은 욕망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예요. 음악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이런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쓴 것은 이 정도까지 간 건 처음이고 굉장히 성공했죠.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분석한 동영상은 4만 2천여 개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아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추리의 벽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캐나다의 한 소녀 팬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분석하기 위해 방 전체를 이용한 겁니다. I was thrilled. I was super excited about it. Like my dad is just kind of discouraged because it's like nearly 500 pushpins I've put in my walls. So basically, yeah, I just went like MV by MV. Screenshotted everything I wanted and then printed it out. After I put everything up, all the pictures, that's when I started making links. So when they release new stuff, usually I'm like, oh yeah, this, it's linked to this and that and like that. It's there in the story. But yeah, it's always like new stuff to figure out. It's fun. 세계관 분석은 팬들에게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랜스미디어를 이용한 힘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악은 유행과 상관이 있죠. 근데 유행이 지나가면 언제든지 또 떠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라이트 팬들. 그 라이트 팬들의 충성도를 계속 높여갖고 새로운 음악을 기다릴 뿐 아니라 새로운 활동, 그리고 새로운 떡밥, 새로운 서사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이제 아미 중에 아미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방탄소년단의 특별함은 바로 밴드의 역할에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성공을 거둔 이유는 공감의 메시지와 친근한 이미지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밴드가 함께 만들고 있는 이야기의 힘 때문은 아닐까요?